스타일부에의 이장원 대표입니다. 제가 설명할 콘서은 미니펄입니다. 미니펄. 요게 그 무빙과 일반 등까지 쓸수 있는 콘솔로, 어, 저렴하면서, 어, 괜찮은 콘솔입니다. 저희들이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에서 16번까지 있죠. 그 다음에, 어, 뒤에 보면, 픽처라고, 6셀라트라고 있는데, 픽처는 패치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패치를, 요거는 1번 패치를 계속 잡아줘야 되는데요. 1에서 16이니까 6까지 되죠. 페이지가 6페이지까지 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6페이지인데요. 그래서 요거를, 어, 뒤에, 1에서 6은 페이지입니다. 그죠? 페이지. 그 다음, 픽처스는 이제, 무빙라이트 같은 거를 어, 지정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16에 6이니까, 66이 36, 96 채널까지 가능한 거고요. 여기 페이지 보면은 1, 2, 3 페이지로 돼 있어서 저장이 10개씩 돼 있죠. 그래서 30개까지 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컨택트, 어, 이렇게 쪽, 페다들이 있어요. 고, 뭐 이런 거. 그다음 여기 보면은 패치, 신, 체이스, 샤프, 펜, 셋업, 딜리트, 카피타임, 오프라는 기능들이 있어요. 이거는 다 무빙에 쓰는 거고요. 페이지도 여기 보면 디머 아이레스, 틸트펜, 칼라, 줌, 포커스, 그죠? 여기,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페이지도 이렇게 있습니다. 고보, 고보 로테이션, 스피드, 이펙트, 엘로 사이온, 마젠투 이렇게 됩니다. 이건 간단한 기능이고요. 그리고 제가 설명하고 싶은 거는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저장할 수 있는 거 누구나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 와이폴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와이폴 여기 보면 어, U 디스크하고 그죠? U 디스크하고 이렇게 U 디스크하고 와이폴이 있어요. 그래서 와이폴 B를 누르죠. B를 누르면 여기가 와이프 플레이백, 와이프 팔레트, 와이프 올이라고써 있는데 와이프 올을 누릅니다. 올를 누르고 예, 그래서 엔터 이렇게 누르면 이거 제트로 빠지면. 지금 현재 이렇게 패드 여기 올리면 아무것도 패치가 된게 없죠. 특히 올라오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올라오는 게. 그래서 이거를 패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패치를 해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패치 버튼을 누릅니다. 패치 버튼, 패치 버튼을 누릅니다. 그래서 패치 버튼 눌러요. 이렇게 누르면 그다음에 여기 보면 AB에 보면 패치 딥머, 패치 픽처, 뭐 리패치 픽처, 패치 유틸리티, 패치 인포메이션인데 여기서는 패치 딥머만 누릅니다. 패치 딥머 예, 패치 딥머 누르면 여기가 보면 001로 돼 있어요. 001 그래서 제가 한손으로 해야 되니까 제가 1번부터 그냥 누를게요.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그럼 17번이 됐죠. 이제 dms 17번 이거는 d서부터 1 17 18 20 21 22 23 24 2 5 뭐2 6 27 28 29 30 31 30, 32죠. 그죠? 이렇게 돼. 그다음에 33번이 됐죠. 이게 33번.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그다음에 4번. 여기 누르면 이게 몇 번이? 어 49번부터입니다.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죠. 그 다음에 65번으로 넘어갔죠. 65번으로 왔는데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그죠. 그럼 이제 81번으로 갔죠. 그럼 이게 마지막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이죠. 그러면 패치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어, 그걸 엔터 누르고요. 그 다음에, 이것직 들어 빠지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패치가 됐나, 안 됐나 확인을 하겠습니다. 1번 패치. 이렇게. 그럼 여기 보면 들어오죠. 이렇게. 들어오죠. 이렇게 쭉 켜볼게요. 켜봅니다. 네. 그 2번 패치. 이거 올렸다가 내렸다. 이렇게 하면서 여기 보면 이렇게 올리면 들어오죠. 이렇게. 이렇게 들어오죠 이렇게 들어오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죠 한번 보세요 들어왔죠 그 다음에 3번 이렇게 3번 3번 올리면 들어왔죠 이 불도 들어왔죠 제가 번호 쓴이 페이지에 31번 된거 들어왔죠 3페이지 그죠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4페이지 내렸다 올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여기 다 들어오죠 이렇게 여기에 보면 다 들어왔죠 그죠 이런식으로 쭉 5번도 눌러주면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면 풀로 다 이렇게 들어오죠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죠 들어오죠 그죠 네. 이렇게 내립니다 내려면 다시 하는거 이렇게 올리죠 올려서 하면 여기까지 다 들어왔 죠그 다음에 이제 6번 96번까지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하면 다 들어왔죠 이렇게 이렇게 들어왔죠. 그죠? 96번까지 현재 들어왔습니다. 그죠? 들어왔죠. 그래서 다시 이제 꺼야 되겠죠? 이렇게 꺼주겠습니다. 이렇게. 꺼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2번. 이렇게, 이렇게 꺼집니다. 그죠? 꺼집니다. 이렇게 꺼줄게요. 네. 꺼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다 꺼졌죠 그 다음에 4번 다 꺼지 꺼지죠 네, 다 꺼졌죠 이렇게 꺼집니다 이렇게 꺼졌죠 3번 꺼졌죠 한 번, 이제, 불도 꺼지고 막 꺼지잖아요. 그죠? 다 꺼졌죠? 이렇게. 다 꺼졌죠? 이렇다 꺼집니다. 그렇죠? 다 꺼졌습니다. 예, 네. 다 꺼졌죠? 다 꺼집니다. 예, 네. 다 꺼졌죠? 그죠? 그 다음에 2번으로 갑니다. 2번 페이지로 가면 이제 다 꺼지겠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꺼졌어요 그죠 안 꺼진 것도 있지만 이렇게 안 꺼진 거는 이렇게 키면 됩니다 그죠 이제 꺼졌죠? 이렇게 꺼졌죠 이렇게 꺼졌죠 이렇게 꺼졌죠 이렇게 꺼졌죠 예 그래서 이렇게 예다 꺼졌습니다 그죠 꺼졌습니다 1번 갈까요 이렇게. 이렇게 꺼졌죠? 그다음에 이제 페이지 1페이지. 1페이지 가면 이렇게. 꺼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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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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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다 보여 드린 거예요. 그래서 6페이지까지 했을 때 96까지 다 들어오는 거 봤죠? 그죠? 네, 이거 지금 또 빠질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저장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번에 이렇게 4번, 4번까지는, 어, 씬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씬, 신을 저장을 하죠? 그러면 이 패더 스위치에 누른 게있어니다 항상 레코드 스테이지에 있어야 됩니다. 레코드 스테이지. 레코드 스테이지가 안 되면 저장이 안 돼요. 그래서 저장할 수 있는 데다가 이렇게 누릅니다. 이렇게 눌렀어요. 그리고 클리어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걸 뺐다가 좀켜 볼게요. 예, 들어왔죠. 저장이 됐죠. 이렇게 보세요. 저장이 됐죠? 저장이. 그죠? 예, 저장이 된 걸. 그다음에 이제 페이지 2. 페이지 2를 한번 해서 올려보겠다. 이렇게. 그럼 다른 데 이제 들어오죠. 이렇게 번호가.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그죠? 이렇게 들어온 거를 자, 신으로 저장을 하는 거죠. 신. 씬으로 저장을 하겠다. 그러면 여기에 레코드 스테이지가 있죠. 레코드 스테이지. 그죠. 레코드 스테이지다. 그죠. 그래서 여기 버튼을 눌러요. 그 다음에 뭘 눌러줘요. 항상 레코드가 안되면 클리어를 이렇게 눌러줘야 됩니다. 클리어를. 그러면 이거 다 내려볼게요. 그러면 자 이거를 이렇게 올릴게요. 그죠. 이렇게 됐죠. 저장이 됐잖아요. 그죠. 이제 3번을 해 볼게요. 3번에 해면전 3번, 이게 3번으로 갑니다. 그죠? 3번은 33섭도 되겠죠? 그래서 등기구도 아마 이렇게 안 들어왔는데, 들어올 겁니다. 등기구죠 한번 켜볼게요. 3번, 예. 네. 3번, 예. 자, 그리고 자, 3번. 예, 네. 들어왔죠? 불. 예, 네. 들어오고, 그죠? 자, 들어왔어요. 그죠? 이거를 저장을 하겠다. 그러면, 여기에, 신을 눌러요. 신을 누른 다음에, 레코드 스테이지가 돼 있어야 돼. 레코드 항상. 그죠? 레코드 스테이지가 돼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눌러요. 그다음에 뭘눌러라고 그랬어요? 항상 클리어 버튼. 그러면 꺼졌죠. 그래서 이렇게 신. 이렇게 들어왔죠. 그래서 1번. 자, 보여 드릴게요. 1번. 1번. 자, 1번 1에서 5번까지. 그죠? 2번은 자. 다른 거 페이지. 그죠? 이거는 뭐 20번대 어 17번 뭐 20번대에 들어오겠죠. 이렇게 여기에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자 요거는 어떻게 돼요 자, 요거는 조명도 다 들어왔죠 30번대죠 33번서부터 이제 16 도와주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3개까지 했어요 3개까지 그죠 3개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 역으로 이거를 다 클리어를 한번 시켜보겠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 셋업이 들어가요 셋업 이렇게 셋업 셋업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와이폴이라는 게 있죠, 와이폴. 와이폴. 여기 보시면 와이폴. 그래서 와이폴을 눌러요. 와이폴을 누르면 와이프 올이라고 있어요. 와이프 올. 누르죠. 그 다음에 엔터. 클리어. 그러면 이게 보세요. 지금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죠. 왜냐면 올 클리어가 됐기 때문에 여기 들어오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여기에 들어왔었는데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들어오는 게 없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미니폴에 대해서 클리어, 그 다음에 패치, 클리어, 패치, 와이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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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치, 그 다음에 신 저장하는 까지 오늘 제가 알려드렸고요. 되게 쉽죠. 제가 나이가 57세예요. 지금 58세 정도 됐어요. 내일 모레면 제가 한갑인데 제가 이 콘솔을 다루잖아요. 옛날에 물론 스트랜드 거를 오래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 나이가 저도 많이 먹었죠. 이제 그죠 그러는데 제가 간단하게 이 정도 저장을 하죠. 그러면 콘솔이 정말 쉬운 거죠. 그래서 여기 다음에는 제가 체이스, 무빙라이트,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교육을, 영상을, 제가 운영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